시간과 노력은 줄이고 맛과 영양은 올렸다. 손쉬운 레시피와 명쾌한 설명으로 우리네 전통 밥상을 푸짐하게 차려줄 요리연구가 오은경. 추석 음식을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명절 음식을 만드는 때이니만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명절은 이제 그만! 올 추석을 넉넉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근사한 명절 음식으로 가족에게 멋진 솜씨를 뽐낼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리뷰계의 윤영빈입니다.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가을의 한가운데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추석 음식은 아무래도 그만큼 중요하고 또 정성이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정성 가득 담은 추석 요리들 배워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은경 선생님. 자, 오늘은 어떤 요리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명절 음식 하면 어렵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네, 오늘 준비한 메뉴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네. 돼지갈비찜과 김치 누룽죽 준비했습니다. 아, 명절에 식구들 딱 오면 네. 요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그렇죠. 푸짐하게. 찜이 있어야죠. 네. 자, 돼지갈비찜과 김치 누룽죽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명절의 백미, 빠지면 왠지 허전하고 섭섭한 달콤 짭조름 돼지갈비찜과 담백한 소고기와 사각사각 김치로 맛깔나게 즐기는 김치 누룽죽. 재료 살펴볼까요? 돼지갈비찜 재료는 돼지갈비, 감자, 물, 밤, 당근, 양파, 표고버섯, 건고추, 대파, 사과, 간장,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흑설탕, 올리고당,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다진 대파. 향신료 재료는 대파뿌리, 계피, 통후추, 대파. 김치 누룽죽 재료는 배추김치, 소고기, 대파, 밀가루, 달걀, 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설탕,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돼지갈비찜과 김치 누룽죽.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그러면 갈비찜 먼저 한번 네. 좀 만들어 볼까요? 요게 네. 뭡니까, 선생님? 네, 돼지갈비찜을 네. 하실 때 맛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돼지갈비의 그 잡내, 누린내를 제거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향채들을 넣고 네. 향채에 국물을 끓일 거예요. 자, 요거는 파뿌리예요. 네. 육류 요리하실 때 요거 넣어서 요리를 하시면은요, 국물을 내시면은 누린내, 잡내 이런 거를 없애주는 데는 아주 최고예요. 네. 네, 파뿌리 넣었고요. 네. 그리고 파, 파도 좀 네, 큼직큼직하게 네. 넣고요. 요거는 통후추예요. 네. 네, 통후추도 넣고요. 자, 요거는 계피죠. 네, 계피인데요. 네, 통계피죠. 네, 요것도 한 조각 정도 넣을게요. 네. 넣어서. 근데 이렇게 그 다시백에 넣으면 네. 더 좀 깔끔하게 국물 내. 돌아다니지가 않겠죠. 네, 후추 같은 것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지 않고요. 자, 요즘에는 이렇게 슈퍼나 마트 가시면 이런 다시백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끓는 물에다가 네. 요거 넣어서. 네, 네, 국물을 먼저 우리고 있을게요. 재료 넣으면 진짜 깔끔하게 되겠네요. 네, 돼지고기의 어떤 그 누린내 잡내를 그 제거하는 데는 네. 아주 최고예요. 자, 이제 돼지고기가 또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갈비 손질이 또 중요하죠. 네. 도마를 하나 주시고요. 네. 네. 자, 됐습니다. 네, 갈비는요. 네. 네. 뼈가 붙어 있고 이제 뒤쪽에 살이 있어요. 네네. 근데 보시면 뼈하고 붙어 있는 살 쪽에 가운데에 힘줄은 자르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동강이 나겠죠. 네. 끝에 붙어 있는 가장자리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 아, 이런 건 네, 이런 것들을 잘라내시는 네. 거죠. 네. 잘라내시고 살집에다가 칼집을 한 두 번 정도 네. 넣을게요. 그래야 이게 잘 익을 수도 있고요. 또 간이 충분히 배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갈비 끝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 이런 거 다 제거하세요. 네. 자,
자, 그런데 이렇게 조금 가운데에 있는 기름을 자르면 네. 모양이 너무 작아질 것 같아서 그냥 하고요. 네. 이렇게 잘라서 네. 네, 찬물에다가 부어서 한 2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아하. 뼛속에 핏기가 이제 싹 빠질 수 있어요. 자, 요거 네. 이렇게 찬물 네.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로 네. 20분 정도 두시면 네. 이제 갈비 핏물은요 보통 갈비 뼈 사이사이에서 핏물이 이렇게 배어나와요. 네. 네. 그리고 냉동 갈비를 사시게 되면 그 핏물을 빼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네. 피가 나오는 시간이 서서히 나오고요. 네. 생갈비를 사시게 되면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핏물을 빼실 수가 있어요. 자, 저희가 미리 좀 핏물을 빼 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미리 담가 놓으면 지금 네. 육안으로 보기에도요. 핏기가 네. 지금 충분히 빠져 있어요. 네, 잘 네. 빠졌어요. 네. 자, 요거 이제, 네.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기름 빼고, 그리고 네. 핏물 빼고. 네. 아, 핏물을 덜 빼게 되면 네. 갈비찜에 누린내가 더 많이 나요. 아, 그 누린내. 네. 가장 큰 원인이군요. 네, 모든 갈비 요리를 할 때는 네. 찜이나 구이나 핏물을 빼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핏물이 다 빠졌어요. 네. 네. 이제 한번 갈비를 한번 삶아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저희가 네. 그 다시팩 넣어놓은 네. 끓는 물로 갑니다. 자, 보면 지금 뚜껑을 여니까 뭐 계피향, 파향 아주 좋은 그 향기가 나죠? 네. 네. 자, 이게 네, 한번 우르르 세게 끓어줘야 돼요. 네. 자, 이거 끓는 동안에 네. 양념장을 일단 좀 옆에서 만들고 있을게요. 자, 만들어 볼까요? 네. 양념장은요 기본은 이제 진간장이죠. 네, 간장. 자, 흑설탕이에요. 네. 흑설탕 없으시면 흰설탕, 뭐 황설탕 쓰셔도 돼요. 근데 흑설탕을 넣는 건 네. 캐러멜 향을 아까 뭐 이렇게 해준 건가요? 캐러멜 향을 내주는 건가요? 향도 약간 나기도 하고요. 네. 약간 그 조금 이렇게 거무스름한 빛깔이 들어서 갈비찜이 좀 더 아. 맛깔스럽게 보여요. 네네네. 네. 자, 다진 파. 파 넣고. 다진 파에 반을 네. 보통 마늘을 넣죠. 네. 자, 마늘. 네. 돼지고기니까. 아, 생강이 또 들어갑니다. 생강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돼지 향을 좀 계속 빼주는 재료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네, 참기름은 항상 가장 마지막에 섞으세요. 네. 양념장 만드실 때. 네. 자, 그리고 올리고당 조금 들어가고요. 네. 자, 요거는 사과 갈은 거예요. 강판에다가 네, 갈아놨어요. 예. 네. 돼지갈비 하실 때는 사과고요. 네. 소갈비 하실 때는 배예요. 네. 아. 그렇게 궁합이 맞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후춧가루 들어가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을 섞으세요. 네. 섞어주시고 양념이 잘 섞이고 나면 네. 마지막에 참기름. 아. 참기름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잘 해서 네. 양념 만들었고요. 네.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드는 동안에 네. 지금 갈비가 한번 끓었어요. 네. 끓어서 네, 한채 주머니 건져 놓고요. 이렇게 하면 편하네요. 좋죠. 아, 그냥 건져 놓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갈비요. 네. 자, 건져서 찬물로 가나요? 찬물에 한번 헹굴게요. 오. 네. 여기 체에 담은 채로 찬물을 끼얹으셔도 좋고요. 네. 자, 이렇게 찬물에 한번 담갔다가 네. 이제 겉에 붙어 있는 기름기를 또 제거하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찬물에 네. 좀 담가서 찬물에 담가서 또 네. 기름을 한번 더 빼 주는 거죠? 아, 많이 빠지죠. 냄새도 빼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해서 네. 요거 잠깐 덜어 놓고요. 네. 자, 잠시 놔두고. 네. 자 양념은요. 네. 여기에다가 다 저거를 재우시면 짜서 안 되죠? 아, 그렇겠네요. 네. 나머지 반은 덜어서 이따가 채소들을 넣고 네. 양념을 넣고요. 아, 한 번에 다 넣는 게 네. 아니고 그렇죠. 반은 덜어놓으시고. 네, 채소들을 같이 넣어서 하니까요. 네네. 채소에도 또 간이 배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갈비 데친 거 넣으셔서 자, 이 양념에다가 좀 버무려 주세요. 네. 버무려서 자, 요거를 바로 하시는 것보다 한 30분 정도 집에서 하실 때는 네. 조금 여유를 두시고 조금 재워 놓으세요. 아. 그러면 훨씬 더 간이 훨씬 더 고루고루 잘 배일 수 있어요. 네네. 네. 이제 갈비가 되는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앉혀 볼까요? 뭐 재료들 다 준비가 됐고요. 이제 네. 가 보겠습니다. 네. 자. 네. 자, 네, 저희 재우는 볼게요. 고기 있잖아요. 네, 30분간 재운 고기. 냄비가 지금 조금 달궈져 있었어요. 네. 네. 하실 때는 네. 달궈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넣으시는 게 네, 네, 뭐 상관없어요, 네. 이때는.
자, 하고요. 자, 먼저 갈비 먼저 한 30분간 익혀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갈비를 익히실 때 마치 물은 우리가 탕을 끓이는 것처럼 네. 물량을 넉넉하게 한 대여섯 컵 정도를 붓고요. 굉장히 지금 물량 많이 부었죠.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끓일게요. 이렇게 그 상태로 해서. 네. 저희가 미리 좀 준비를 네. 해봤죠. 네, 옆에 미리. 고기를 넣고 끓이면요. 자, 보겠습니다. 오, 네, 네 이렇게. 오, 이제 갈비 색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 정도로 익었을 때. 네. 단단한 채소들을 먼저 넣죠. 단단한 채소들을 잠깐만요.